저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부에 관한 한 공부에 관해서는 특히 UI면 공부에 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의 손길이 닿은 것과 안 닿은 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당락의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N수생 선생님들 계속 떨어지다가 저랑 개인 지도하면서 붙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잊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개인 지도반을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뭐 올해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개인 지도반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일단 당락의 차이가 일단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작년에. 거의 다 붙었어요, 진짜 거의 다. 그리고, 당락의 차이는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로는, 정말, 시간 단축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업 기간이 단축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한 6개월 공부할 거다 이러면 한몇주 만에 끝나요. 정말 몇 개월 공부하실 거 그냥 일주일 만에 끝내고 오신 선생님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제가 뭐뭐뭐 공부하는 방법이나 속도나 이런 걸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끝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년 수험 생활을 그냥 1년 내외로, 그냥 1년 안쪽으로 이렇게 줄이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반의 특징은, 당락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 개인 지도는. 정말 개인 지도는 제가 맘먹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 본능적으로, 선생님들이 1대1로 딱 만났는데, 이게, 그래, 여기까지만 이게 안 돼요, 저는.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될 때까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니,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될 때까지 하는 그런 이제 성향 때문에 제가 그냥 뿌리 뽑으려고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뽑아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좀 진짜 뽑는 거예요. 저랑 친해져요. 되게 친해지고 진짜 잊을 수 없는 관계도 많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시험 문제도 적중률도 너무너무 높았고요. 저를 아껴주시던 선생님들께 공부를 배워가지고 저의 실력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받아봤으므로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는 거고요. 그 수험가 전체에서 수험생을 1대1로 만나서 내용을 알려주고 공부를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 대학 교수들도 쉽진 않아요. 이게 이제 UI명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학습 컨설팅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는데 임용 수험가에는 없고요. 저한테 오셔야만 만날 수 있는데 제가 선생님들의 답안이 이제 답안 첨삭이 문제가 아니고 답안 첨삭은 당연히 해드리는데 첨삭이 문제가 아니고 선생님들의 답안이 이렇게 단계별로 달라지게 만들어 드리는 게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답안이 단계별로 달라질 때마다 선생님들의 다른 단점이 이렇게 부각돼요. 시점을 케어하고 극복하고 이거를 빨리 뛰어넘을 수 있는 과제를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고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 답쓴거 보면 이 답은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인데 이 문제가 왜 틀렸는지 선생님의 틀린 답안과 작년 합격생에 맞는 답안 제 답안 비교해가지고 요렇게 쓰는 거라고 알려드려요. 엄청 연습할 수 있는 과제를 많이 내주는 거죠. 이거는 기본서 암기가 덜돼 있는 거다. 이거는 문제 파악을 못한 거다. 이건 실수다. 제가 다 알려드려요. 그리고 실수 유형도 다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공부 방법을 매칭해서 공부하게 해드리는데 최단 시간 내에 이거를 완전 극복하게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분명히 될수 있어요. 그래서 될수 있기 때문에 진실에 기반해서 제가 굉장히 세세하게 선생님은 왜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거 알려드리면서 용기를 드리기 때문에 공부를 안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 숙제를 안할 수가 없어요. 왜안할 수가 없냐면 길이 보이면은 잠이 문제가 아니에요. 길이 보이면은 진짜 죽도록 할수 있어요. 길이 보이면. 근데 길이 안 보이니까 밤까지 깨서 울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길이 보이면은 걱정이 안 돼요. 그냥 저 빨리 해야 되는데 막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단점 개선 팁 제가 써드려요. 선생님별로 다 써드리니까 그거를 이제 왜냐 왜 써드리냐 하면 말로만 하면 이게 기억이 잘안 나거든요. 공부할 거 많은데 순서를 다 정해드리고 각 내용들마다 선생님들이 극복해 하셔야 될 그런 내용들마다 우리가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방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는 빨리 보고, 어디는 생략하고, 어디는 두번 봐야 되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알려드려요. 선생님들이 한 분이든, 뭐열 분이든, 백 분이든 간에 한 분같이. 저는 그 선생님 한 분의 인생이 너무 이렇게 소중한 거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다른 선생님을 대타로 해가지고 그분이 봐드리게 절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직접 제가 다 보고요.
문제 한 문제, 글자 한자까지 제가 직접 다 보고, 저한테는 이제 물론 수강생들이 많지만 한 분 선생님이 전체입니다. 일단은 그분을 만날 때는 그분이 전부예요. 그래서 그분의 모든 문제를 뿌리 뽑을 때까지 함께합니다.